네, 희생 혁신안을 두고 극한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뇨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오후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논란이 된 이낙연 전 대표의 출당 청원을 삭제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허성호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 오후 회동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해산을 위한 만남인가 아니면 갈등 봉합을 위한 새로운 국면인가 해석도 다양한데 두 분은 어떤 자리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듣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할 텐데요. 먼저 발언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회동은 상당히 의미 있는 회동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동안 이제 그 혁신위의 어떤 결과에 상당히 방점을 찍었는데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마지막에는 공심위원장까지 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당과 또 혁신위가 상당히 좀 분류파업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만남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이미 다 이제 전달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당의 역할과 혁신위원회 역할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혁신위의 뜻을 당이 충분히 이제 받아들이겠다 하는 얘기와 그리고 오늘은 결국은 이제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하면서 일단 그 연착륙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당에서 만들어줄 그런 자리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착륙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상황이 지금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간 상태가 될 그렇죠. 것이라고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그런 아마 그 당에서는 상황을 만들어줄 것 만들고 보고 특히 이제 혁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아픔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역대 혁신이라는 것은 여야 공이 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또 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역할 분담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가 될까요? 저는 그 혁신위의 해체 수순을 밟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뭐 이제 내일 혁신위 안을 최고위에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올리면은 그 혁신위 안에 대해서 공관위 등으로 넘겨서 당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정도 하면서 그동안 고생했다 이렇게 해체 수순을 밟는 수순이라고 보는데. 사실 혁신위가 출범한 이유는 그 강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실 대신 혁신위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혁신위에서는 소위 말해서 뭐 저 지도부라든지 중진이라든지 또는 윤핵관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윤핵관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그 용산의 의증이라는 것을 내비치면서 강하게 이제 강공을 했는데 결국은 그걸 극복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용산에서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김기현 지도부를 불러서 힘 실어주는 듯한 그런 비공개 오찬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혁신위는 그 한 달 동안에 그 지난 그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각종 이슈들은 선점하고 끌고 갔잖아요. 끌고 가면서 사실은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을 좀 묻히게 한 그런 또 역할들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힘을 실어준 거라고 보세요. 그 어제 그 만남 자체가. 김기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혁신위원장이 강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혁신을 추동하다가 결국은 각종 설화라든지 또는 마지막에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셀프 추천하면서 스스로 자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혁신위는 이제 토사구팽되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용산에서 더 이상 혁신위에다 힘을 실어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에는 현재 이제 그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지도부라든지 그 윤핵관이라든지 이런 분 중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가 없어진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적당한 시점이 되면은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원희룡 장관이라 한동호 장관 등과 같이 이번 총선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혁신이라는 것은 뭐 출범한 계기가 결국은 강서구청장 패배에 따르는 혁신이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혁신위가 출범할 적에 사실 그 이슈 선점하고 이런 국민의 정서를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혁신위가 지나치게 결과의 어떤 승부를 보다 보니까 결과라는 건 결국 이제 가장 큰 게 그 대통령 측근들의 어떤 흠집 출마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윤핵관 하면서 언론에서도 계속 몰아붙였지만은 그 대통령은 이 정권이라는 것은 탄생하면서 측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윤핵관이는 과거의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그 측근들하고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측근들하고 좀 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분들은 다 지금 그 비리 문제로 해서 뭐 구속도 됐다든 이렇게 되지만은 뭐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결국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뭐 어떤 그 죄를 짓다든가 파렴치범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범법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라 이렇게 하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혁신위에서 이것을 시간을 두면서 그리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해명할 기회를 주면서 뭔가 서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강공적으로 나가니까 윤핵관 입장에서는 굳이 무슨 자기들이 죄인이 아닌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희생양으로 몰고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데 결국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 혁신위가 설 자리가 없어졌다. 결국 마지막에 또 공천심사위원장까지 또 요청을 한 것은 이거는 또 새로운 또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또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당과 혁신위가 어떤 갈등이 있으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당과의 어떤 그 회동을 통해서 일단 이 조율을 통해서 혁신위와 또 당이 각각 역할을 분담을 해서 당은 당의 어떤 전략과 또 홍보, 총선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면 어제 중재에 좀 윤 대통령이 나선 측면이 있어서 오늘 회동도 성사됐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저는 연장선상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일단 당에다가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하면은 당 중심으로 선거를 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되 다만 인용한 혁신위원장의 어떤 모양도 또 자연스러운 연착륙을 위해서 모양도 갖춰주면서 또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함께 찾아보라는 그런 막 요구도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당장 오후 회동에서는 실제로 어떤 결의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지금으로선 두 분의 의견이 다른데 앞서 이제 그 당 지도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만 종합해서 보면 희생안건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라는 결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닌가 이걸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여론은 어떨까 봤습니다. 그랬더니 연합뉴스TV의 여론조사에서 51% 국민이 중진과 다선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생 없는 혁신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히 이제 그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당이 더 많이 혁신했느냐를 국민들이 볼 것이고 그 혁신의 내용들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기존에 기득권화되어 있는 뭐 중진이라든지 다선 의원들이 얼만큼 그 물갈이를 했느냐가 가장 이제 피부를 와닿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그 인요한 혁신위에서 사실은 용산 출신의 새로운 친윤 인사들 그리고 검핵관 뭐 이런 등등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험지 출마, 불출마 이런 것들을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지금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도부를 만나고 수습하는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적당한 시기가 되면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너무 급발진한다, 인요한 혁신위가. 그래서 본인들이 그 등 떠밀려서 나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그 당원이나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가 되면 그 불출마나 험지 출마 이런 것들을 김기현 대표가 선언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추동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전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용산이라든지 당 지도부라든지 그런 뜻대로 그렇게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야와 관계없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뭐 지금 민주당도 혁신이가 존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공관위까지 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혁신이는 혁신의 역할이 있고 당은 당의 역할이 있고
또 공심위는 공심위 역할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위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사실은 예. 이제 화성구 비서관께서도 이른바 용산 대통령실 출신의 최윤계로도 총선 출마 예정이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제 혁신위의 희생 안건에 대해서 꼭 공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까 이제 연창륙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서로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견 밝혀주시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모시던 용산 출신들과 출신 관련해서 그 자세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뭐 수용할 것이지 말 것이지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의사의 표현이고 다만 저도 이제 대통령을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혁신이 안과 관계없이 용산 출신들은 기본 대통령을 모셨던 기본 자세는 대통령한테 첫째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부담이라는 뭐냐, 다 지금 양지로만 가려고 하고 험지로는 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양지든 험지든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내가 전략공천을 받아서 지역에 내려가서 평가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공천 잘못해서 전략공천 잘못해서 완전히 21대 총선을 참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한테 절대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대통령 모시던 분들은 절대로 대통령한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험지든 양지든 그 어디든지 선택해서 당당하게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살아서 돌아가서 대통령한테 그것이 곧 대통령한테 그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모셨다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한 그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대통령을 모시는 자세 입장에서는 당당히 싸워서 경선해서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대통령께 도와주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오후에 두 인물이 만나면 서로가 만족할 만한 어떤 답안지를 손에 잡아들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주목해서 볼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험재 출마가 이제 계속해서 회자되는 부분인데 이 험재 출마 관련해서는 이소정 교수도 좀 주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이제 영입 이제 1호로 이제 발표한다라고 하던데 사실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당 활동과 무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0년도에 미래통합당에서 성폭력 특위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요. 특히 지난 대선에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그러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의 아내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분이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그 호위무사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허위학력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가 아니라 과장이다. 그리고 대학의 잘못도 있다. 뭐 언론에서 지모를 한다. 이런 표현들로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었고 특히 그 미투 관련된 그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주면 미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발언을 해서 엄청나게 그때 일파만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리 사과를 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끊이지 않자 사퇴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서. 이런 분이에요. 그럼 논란을 일으켜서 사퇴한 분을 인재로 둔갑돼서 바로 총선 앞에서 이게 영입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위무사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보훈공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 비판의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에서 만약에 이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입당해서 출마하면 될 일이에요. 굳이 이렇게 인재 영입이라는 그런 포장지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등판시킬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수원 정해지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공천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계속 영입된 인재들 한 명씩 발표하고 있는데 주로 인지도 높은 사람들을 영입해서 어떻게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전략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비서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큰 선거는 구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총선은 분명하게 윤석열 그 정권의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영입하고 이런 방법보다는 지금 국민으로부터 많은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30% 초중반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만회할 만한 그런 국정 기조의 전환이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에서 승리는 좀 요원할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대변인께서는 험지보다는 출마 자체에 대한 원래 예 맞으셨는데 예 원래 이제 예. 원래 이제 야당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당도 그렇고 이게 이제
여당의 인재영입 1호를 발표를 하면은 단 한 번도 그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수정 교수의 그 명성이라든지 대외적인 명성이라든지 인생 그 어떤 정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도 과거에 영입을 하려고 야당에서도 데려와서 민주당에 데려와서 이분을 활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을 또 다시 여당으로 왔다고 해서 이분에 대해서 폄하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김건희 여사의 뭐 호위무사를 자칭한 사람을 어떻게 이게 인재영입 이론이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재영입이라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그 사람의 살아온 명성이나 인생의 그 정평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인재영입으로 영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무슨 정치를 그동안 과거에도 그렇고 정치를 한다고 해서 이분이 보통 인재영입을 하면은 대부분 그분들이 뭐냐면은 나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역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 대책을 보면. 지역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영입 인재 1호의 어떤 타당성 두 분의 의견과는 별개로 지금 밝힌 지역의 수원 정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시사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함께 말한 게 당을 위해 헌신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뭐 인재 영입 1호 정도 되면은 당에서는 어디로 좀 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죠. 예. 근데 막상 본인이 지도부는 험지 출마를 시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구 사항은 받았다라는 부분이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 그게 뭐 전후 사정은 제가 뭐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 비례대표로 보통 통상 달라는데 험지로 가겠다 하는 것은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인재 영입의 어떤 자세와 관련해서 맞아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재 영입 1호로 아마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그 이 교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기는 이제 비례를 생각했는데 여기 수원정에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받았다라고 당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앵커의 질문의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당에서는 그 당 지도부라든지 중진이라든지 윤핵관들에 대한 험지 출마라든지 그 불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인재 영입이라고 저기 영입한 분을 그 험지로 얘기한 그쪽에 출마하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가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후에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회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눈 그 이상의 것들이 저희가 그걸 목격할 수 있을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원희룡 장관의 행보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첫 행보가 전광훈 목사가 참석하는 집회였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은 원희룡 장관은 지금 뭐 총선을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어차피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대형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같은 종교의 어떤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참석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진보 언론에서 자꾸 이거를 갖고 뭐 그 지금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자꾸 짓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디오로 보면은 정광훈 목사와 만난 거는 불과 몇 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거기에 간증을 위해서 갔다고 했기 때문에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에 나가서 자기 김기문 전 처장을 해외에 같이 10일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진보 언론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원희룡 장관이 이 집회 진보 언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이런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는 보수 집회에 참석한 걸 갖고 이제 자꾸 이렇게 원희룡 대표를 폄하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일단은 차기 후보자 임명 전까지 공무원 신분이긴 한데 이런 행보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마찬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장관 신분입니다. 장관 신분인데 한동훈 장관도 장관의 신분을 이용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사전 선거 운동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은 모든 것을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경쟁 심리가 대단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한동훈 저기 원희룡 장관은 지금 철저하게 그 보수층 결집을 위한 그 대선 후보로서의 자기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세 가지 관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해서도 각종 의혹이 지금 일도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백지화를 선언하고 그 앞장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그것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그 저 말을 바꾸기를 했지만 그 의혹이 지금도 살아 있어서 국정조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원들에게는 자기가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이제 개항을 출마를 계속 시사하고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개항을 출마하겠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험지 출마를 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이 유력하게 대선 후보로 지금 부각되고 있잖아요. 뭐 여론조사 보니까 압도적으로 거의 뭐 1등을 달리고 있던데 보수층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도 있다라는 것을 자기 부각을 계속 시키려는 끊임없는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아니 저기 이 원희룡 장관은 3년 전에 본인이 이 정광훈 목사가 그 저기 주도한 그 광복절 집회에서 그 당시에 많은 그 전직 의원들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박수 소리에 그 저기 목맨 사람들 같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구 경북 거기에 지도자 그 저기 장로 지도자 집회에 가서 간증을 40분 동안 한 거예요. 본인은 모르고 갔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장관이 움직이는데 그래 만약에 이게 모르고 갔다라고 하면 그 일정 수행하는 그 뭐 보좌진들은 다 경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저기 원희룡 장관이 40분 동안 간증한 이후에 바로 그 정광훈 목사가 나와서 너무 잘했다 막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도 나오고, 같이 있는 모습들 다 그 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그 또는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은 가뜩이나 지금 민생 경제 안 좋고 그런데 총선을 위해서 오로지 그냥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또 이분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도 지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또 오마카세 의혹도 있어요. 그런 각종 의혹들이 있는 분이 이렇게 자기 정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참 얼마나 좀 뭐랄까 실망할까, 그런 실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게 이제 자꾸 야당에서 이걸 지나치게 자꾸 이걸 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장관의 어떤 행보라는 것은 민생 그 시찰하고 총선 행보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소에는 이게 그 민생 시찰하고 이게 그 뭐야 총선 행보가 겹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 시즌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기준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장관의 어떤 그 행동의 기준점이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구별하려고 자꾸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크게 장관의 행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총선 행보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선거용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제 이런 선거 시즌이 왔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보를 좀 자제하는 것도 뭐 괜찮겠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지나치게 이것을 그 원희룡 장관을 사전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 이재명 대표와 자칫하면은 또 한판 승부를 해야 되니까 사전에 또 원희룡 장관을 좀 흠집을 좀 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자꾸 이것을 첨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평가할 사항이지 야당이 나서서 이걸 원희룡 장관을 폄하한다고 해서 또 되는 일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요한 혁신이가 지금 토사구팽 당할 그 처지에 지금 처했잖아요. 그만큼 아직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아직 국민의 민심에 대해서 매서움을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김재원 최고위원 그 징계했잖아요. 그 이제 정광훈 목사 집회하는 주도가서 거기 망언했다라고.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버려더라도 정광훈 목사는 못 버리겠다. 그 저 국민의힘에서 태극기 부대하고 정광훈 목사하고 단절한다라고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임기 마친 장관, 현직 장관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그 구금 목사가 주도하는 그 대회에 갔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국민의힘이랑 그 힘으로 해서 출마도 지금 본인이 선언하고 있는, 그리고 대선 후보인 이분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 따지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 그 민주당이 지금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한계,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리스크, 이런 것들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골칫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혁신이라든가 지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국민들의 어떤 뜻을 100% 다 수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어떤 당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단 먼저 있잖아요. 예.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원희룡 장관이 그 태극기 부대를 주도했던 정광훈 목사에게 갔던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먼저 좀 묻고요. 지금 갑자기 왜 이재명 대표랑 그 연관해서 얘기 저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나가면 저희가 주제가 많이 나가는 거긴 예, 해서 간단히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에서 표적 수사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앞으로는 지난번에 영장 기각된 이후에 검찰 리스크가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편파 수사 말고 그 아니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려면 이번에 12월 달에 본회의에 상정될 쌍특검 있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는 쌍특검에 대해서 절대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아니 쌍특검은 이미 벌써 야당에서 뭐 아니 지금 제1 야당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데 쌍특검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관계없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냥 그 사법부에서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할 수는 예, 두 분 여기까지 하시죠.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좀 전에 우리가 뭐 다수당이니까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예, 제가 잠시 개입하겠습니다. 예, 살아있는 권력에 예. 대해서 수사해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김건희 여사 본인 관련된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지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두 분 여기까지만 한 말씀 드릴게요. 야당에서 지금 특검을 남발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지금 사법부에다가 무언의 압력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잠시만요. 저희가 그걸 좀 지적하는 거죠. 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다음에 뉴스가 나왔을 때 다룰 내용이 생기면 저희가 충분히 시간 들여서 또 다루도록 하고요. 다시 이제 원희룡 장관의 행보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다시 장관들의 행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행보 잠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네. 이 내용 좀 짚어볼 텐데 오늘 오후에 한 장관은 여당의 정책의총에 참석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는 것이 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과 방안 등을 보고를 하는데 앞서 비서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기가 시기다 보니 뭐 아직 개각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곧 원포인트로 나올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총선 관련 언급도 있을지 이것도 계속 주목은 받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뭐 이게 지금 그 한 장관의 어떤 당정 그 이런 장관이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 이거는 당정 간의 정상적인 어떤 회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에 그 이민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 당의 협력을 100%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확대 해석하는 것은 근무를 다 저는 봅니다. 저는 지금 현직 장관 지위를 이용한 치적 쌓기용 그 저기 행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번 총선에서 당을 그 선거를 주도하겠다라는 모습들을 그 당 의총에 가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이제 그 이번은 이민청 설립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배상법 또 발의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손편지도 막 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유족 피해자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 전 맥락이라고 저 보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개각을 통해서 그 정부에서 그 저 개각을 통해서 보여준 메시지는 오로지 총선을 위해서 지금 예산안도 통과되지 않은 기재부 장관을 바꾼다든지 또는 한동훈 장관과 관련돼서도 뭐 이거 이번에 뭐 12월 초 그리고 이어지는 개각과 별개로 그 12월 말 1월 초에 맞춰서 그 최대한 그 한동훈 장관을 띄워주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별도로 출마 선언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저는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은 한동훈 장관이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본인이 그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득이 되는 그런 행보들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제 정치 선언을 하게 되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검증을 받을 거예요. 당장 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은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거고요.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최상병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
그것도 대통령실과 연관돼 있다라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입장은 무엇이냐? 그리고 보수층조차도 비판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라는 등에 대해서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한번 지켜볼 것이다. 그 아니 정책 저 국민의힘 정책 의총에 지금 한동훈 장관 참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야당이 난립니까? 아니 참 생각해 보시오. 이민청이라는 것은 대통령 공약 사업입니다. 이 공약 사업을 주무 장관이 누굽니까?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가서 당에 가서 이해를 구하고 이 이민청 설립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인데 이걸 갖고 지나치게 무슨 치적을 쌓기 위한다. 아니 뭐 치적이 할 일 없이 거기 가서 치적을 쌓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을 사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결국 야당입니다. 왜 이 한동훈 장관만 움직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건 뭐냐? 그만큼 지금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출마한다든가 한동훈 장관이 대선 주자로 가면 그만큼 뼈아픈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어떤 존재감이 없는 장관이라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너무 지나치게 한동훈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은 좀 거대 야당으로서도 자세는 아니다. 예, 관련해서 두 번의 발언 기회 드렸고요. 대변인께도 드리고 주제 바꾸겠습니다. 네네, 한동훈 장관 띄우기는 정부 여당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행보 중에서 비판할 지점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서 당의 정책 의총까지 굳이 안 오더라도 수시로 열리는 당정협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의 정책이 통해서 전달하면 될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한동훈 띄워주기의 일환으로 하는 거다라고 저희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빨리 저기 정치할 거면 빨리 나와서 당당하게 국민 심판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계속해서 국무위원 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사전 선거 운동 의혹을 받으면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비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빨리 등판시키셔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그 보수층의 결집을 촉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요 이미 한동훈 장관의 출마는 상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여론조사에서 나오잖아요. 그 중도총이라든지 2030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소구력은 없는 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2030의 남성이라든지 중도라든지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아까도 원희룡 장관도 그런 극보수 일단 안방의 지지율부터 좀 저 챙기고 가자 이런 행보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아니,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 대변인께서 짧게 우리 부탁드릴게요. 집권 여당의 어떤 장관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너무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 관심을 좀 내려놓고 민주당의 당내 문제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경제를 대팽개치고 정치 행보만 하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집권 여당은 그래도 나름대로 민생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을 지금 거대 지금 야당에서 발목을 잡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윤석열은 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그러면 저희가 민주당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청원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게 내부 통합에 위험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삭제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던데 네. 이런 모습, 본격적인 통합 움직임을 시작하려는 이재명 대표 행보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전부터 계속해서 당이 통합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산을 했고 그중에 이제 일부 강성 당원들이 지금 일탈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지적을 하면서 좀 시정을 요구했던 거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민주당의 좋은 자산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관통하는 또 경험 많은 정치인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 민주당을 떠나서는 그 독자적인 정치 행보라는 게 사실 그 상상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 사선 의원도 민주당에서 했고요. 도지사도 했고 총리도 했고 당대표도 했고 대선 경선 후보까지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우리 당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쓴소리와 관련해서도 당 지도부가 들을 것은 들어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수용하고 이렇게 통합적인 행보들을 보였을 때
우리 민주당이 하나로 돼서 이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지도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이번에 삭제가 되긴 했는데 며칠간 게시가 돼 있는 상태이긴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요?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이런 당에 대한 분열이라든지 이런 걸 막고 통합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들을 당원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삭제 조치 일각에서 나오는 통합 움직임 시사일지 아니면 어떤 부분일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마찬가지로 저는 적어볼게요. 그 이재명 대표의 통합 정신을 뭐 내세워갖고 이 당을 통합한다는 것에 상당히 지금 의구심을 갖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낙연 대표는 이미 지금 밖에서 탈당할 수 있는 거물망을 이미 상당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난 대선 당시에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우리 대선 캠프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직 지금 당으로 못 돌아가, 민주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지금 당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태는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지하는 분들이 특히 그 이낙연 대표의 어떤 계보분들의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희생이 당한다 이러면은 이낙연 대표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아마 그 밖에 있는 거물망을 흔들 것입니다. 그건 흔든다는 게 뭐냐. 탈당을 해서 제3지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겠죠. 그렇다면은 그 진정성이 뭐냐. 당장 개딸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그 개딸들을 어떻게 그러면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그 전 총리를 지지했던 의원들을 어떤 식으로 공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은 결국은 쉽지 않은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이제 우려를 표했던 부분들이긴 한데 이제 앞서 대변인께서도 통합의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봐도 된다라고 하셨다면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 만남 곧 가능할까요? 아, 만나셔야죠. 그럼 못 만날 이유도 전혀 없고요.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했잖아요. 탈당을 했고 또 우리 이제 그 지도부에 그동안에 좀 쓴소리를 해왔던 원칙과 상식이라는 의원들은 당을 떠나지 않고 당 안에서 본인들의 이제 의견들을 갖다 표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낙연 대표를 지난 대선 때 지지했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을 본인이 좀 이렇게 보듬고 안 가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역할들을 당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뭐 일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탈당하고 신당을 만든다 이런 건 전혀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 다만 이런 그 주장이나 행보들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최대한 포용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파고를 벗어나야 되는 파도를 넘어가야 돼.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예. 탈당 의식을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지 두 번째는 당 원로들을 선거법 관련한 파고, 이 병립제인지 이런 부분들, 당 공약 부분들 어떻게 파고, 예. 그 다음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넘을 건지 이 삼각파도를 넘을 수 있는 해법은 결국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런 당에서 물러나는 방법이 아니겠나. 그것만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사는 길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